오늘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어제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동작동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의 묘소를 찾으셔서 정말 우리 것들 비명 가운데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나라 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저도 흠뻑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랑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저도 감옥살이를 좀 했습니다만은 33년 징역형은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저는 2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정말 33년 징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죠? 저는 대한민국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하더라도 석방을 해서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싸우면서 일하자, 싸우면서 일하자 하는가 들어보셨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합니다. 김정은의 핵무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저 핵무기를 폐기하자 소리는 하지 않고 김정은을 제재 완화해라, 김정은이를 도와주자 하는 이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핵을 북한보다 더 많이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싸우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도 전부 없애버리자, 탈원전, 탈핵, 이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싸울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는 적이 누군지, 김정은이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주적이 누구냐 하면 답을 안 합니다. 답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얼싸안고 얼마 전까지 이 서울시청 이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셨죠? 백두산에서 김정은이와 손잡고 이렇게 방대소하는 거 보셨죠?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 맞습니까? 김정은이는 자기 큰 형 김정남이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따라가서 독살한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도 박수 덜 쳤다고 고사층으로 쏴 죽인 살인마입니다. 형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는 이런 살인마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한테 찾아가서 교황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가장 악마 중에 악마, 살인마 중에 살인마 김정은이 칭찬을 하면서 교황이 김정은을 방문하라고 그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정신 나간 대통령 여러분의 표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